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일부러 PBU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한 1분 정도 말씀드리면 베트남 아이들이 너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유네스코에서 사람을 파견해야 됩니다. 비행기에서 내려보니까 물도 오염돼 있죠. 음식도 충분하지 않죠. 영양교육도 전혀 돼 있지 않죠. 그래서 보고서 낸다면 상수도 깔아라. 음식 충분히 제공해라. 영양교육 시켜라인데 이럴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TV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전략은 그 열악한 상황 중에도 얼굴이 윤택이 나고 좀 살도 푸덕푸덕 붙은 아이들이 눈에 띄어서 그 아이들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똑같은 여건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이 푸덕푸덕 찌고 얼굴이 윤택이 날까? 이걸 조사해가지고 돈이 별로 들지 않으면서도 그 현지화 될수 있는 전략을 발굴해서 확산을 시켰더니 그리고 1년 뒤에 떠났다 10년 뒤에 베트남을 가보니까 전체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정말 좋아졌더라.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전략을 저희들이 늘 세우다 보면은 이 TBU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아까 이 단기적인 전략과 함께 근본적인 전략, 근본적인 전략은 함께 가야 합니다. 그런 단기적인 전략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갈 건가. 이미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.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과기대나 포항공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또 교육대학교나 의학대학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혹은 사립대 중에서 한동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방대학의 의미가 지역에 소재된 그 국제적 수준 혹은 세계적 수준 독특한 목적을 가진 대학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소재된 대학으로서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이냐 뭐 이런 그 정확한 어떤 개념 자체도 필요해 보이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늘 나오는 것은 이제 그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어느 정도 한것 같습니다. 이럴 때 과연 어떻게 갈 거냐. 근데 정부가 주도해서 가면 늘 모든 대학들은 정부의 눈을 바라고 총장인 저도 국가가 어떤 예산을 주겠다고 하면 갑자기 대학 목표라도 바꿉니다. 일단 예산 떠와야 됩니다.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대학은 경랑 속에 휩싸였죠. 그렇다면 아까 그 이명기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학의 자구 노력적에 초점을 두어서 그걸 어떻게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거냐. 그러니까 자칫 주동력인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대학이 보조 동력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주동력이 돈을 끊는 순간 그 엔진은 멈춰버리고 이런 전략들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는 플로어에서 다양한 말씀 해주시면 발제자 혹은 토론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.